어디까지 갈까? 하늘까지. 나도 잘 부탁해. 노래를 부르면서. 아, 어떤 노래 불렀어? 그냥 이쁘다라고. 아, 이쁘다라고 누구한테? 말한테. 아. 고마워, 미미야. 고마워, 마라. 기분 최고예요. 한 번만 더 태워주네. 그러면 우리 잘 마른 말똥을 주워볼까요? 어, 빵빵형, 냄새나는 말똥은 왜요? 아휴, 다 쓸 때가 있지. 이런 건 뭐야? 어? 이런 거? 어디? 빵빵한데? 그건 발자국이다. 한번 세볼까? 네 개요. 네 개요? 하나, 둘, 셋. 말똥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때요? 무거워요. 와, 잘 마른 말똥. 우. 으, 빵빵형, 이 말똥 얼른 가져가요. 이걸 어디에 쓴다는 거지? 와, 친구들. 아, 우리가 이렇게 말똥 이렇게 많이 주워왔는데 옛날에 제주도 사람들은 이 말똥으로 뭘 했다 그러는데 뭘 했을까? 말똥을요. 어. 탑으로 쌓아둬요. 아니. 아. 불났을 때 이렇게 치는 거예요. 아, 불났을 때 던져요? 네. 아, 아 불났을 때 불아 꺼져라. 이렇게. 불아 꺼져라. 그렇게 이렇게 던져요? 자동차를 만들어요. 아, 자동차를 만들었을까? 자동차 안에 응답을 준다. 그러게, 자동차 안에 말똥 냄새가 가득할 텐데 옛날에 제주도 사람들은 이 말똥을 불을 필 때 사용을 했대요. 그럼 제주도에선 말똥이 땔감이에요? 말똥으로 나무처럼 불을 뗄 수 있는 거예요? 이 마른 말똥으로 불을 피웠어요. 친구들 생각했을 때 불을 어떻게 피웠을까? 말똥이랑 말똥이랑 이렇게 비비. 아, 아 불을 내 말똥하고 이렇게 비비면 부서지는데? 아, 불이 붙었을 것 같아요. 불이 잘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는 우리가 직접 불을 피워보면 알지. 우리 불 피우러 갈까요? 네. 자, 말똥으로 한번 불 피우러 가보자고. 자, 이쪽으로 와.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가져온 말똥을 한번 불을 붙여볼까요? 그렇게. 불이 어떻게 붙을 것 같아요?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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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닥. 보민이는? 여기 나요. 자, 보자, 보자. 어떻게 붙을까? 과연, 과연, 과연? 연기가 나면서. 우와. 오. 소리도 나나 들어보자. 자. 나요? 오. 야. 소리예요. 어, 어? 해봐요, 더. 저기 불빛 나는 거 보여?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하나씩 한번 먹어봐. 그래, 잘 부르지. 풀을 먹고 자란 마리눈 말똥은 풀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불에 아주 잘 타는 거야. 아, 근데 빵빵이 형, 이렇게 불을 피워놓으니까 고구마가 먹고 싶어요. 고구마. 아, 맞다. 지금도 고구마 먹고 싶어요? 네. 고구마요, 맛있는 고구마. 알라뽕이 고구마 가지고 왔어요. 아, 고구마 가져왔어, 정말이야? 와! 알라뽕한테 박수! 아, 말똥의 군 고구마 맛은 어떨까? 똥맛! 에? 똥맛! 그럼 맛이 없잖아요. 저 안 먹을래요. 어, 안 먹을래? 나도.